아, 이런 거 좋아. 미제 사건. 자,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제 사건이고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 1975년 전. 8월 20일 오후 8시쯤 부산시 서구, 부산 서구 장림동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 사는 김현정 양. 이 현정이가 7살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몇 푼의 돈을 가지고 혼자 집을 나서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핫도그 사 먹고 올게. 김양은 거의 매일 습관처럼 핫도그를 사 먹는, 핫도그를 좋아하는 그저 어린이였습니다. 이 가게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죠. 다녀와.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현정이가 올 시간이 됐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부모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핫도그 가게로 결국은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기 우리 현정이 여기 오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핫도그 사 먹고 집 쪽으로 뛰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격을 했다는 것이죠. 아이는 핫도그 집에 가서 핫도그를 사 먹고 집 쪽으로 뛰어간 것을 봤다라는 목격의 증언을 듣고 애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고 느낀 것이죠. 김양의 부모는 파출소에 갔습니다. 파출소 직원들과 인근 주민들까지 김양을 찾아 나서게 됐고요. 시간은 점점 흐르며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다급해져만 갔습니다. 집 주변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현정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 못 봤나요? 이렇게 생긴 그 조그만 7살짜리 저희 애못 봤어요?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현정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다음날 오전 5시 45분쯤 부산 중구 동광동 용두산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관리인이 공원을 순찰하고 있다. 이때 이 관리인의 눈에 띄인 어린 소녀가 보였습니다. 자세히 다가가 봤지만 이미 여자아이는 호흡이 없었습니다. 시신이었죠. 싸늘한 여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공원 관리인.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팬티만 입은 채 러닝셔츠로 손발이 묶인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거든요. 관리인은 곧바로 공원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공원 파출소는 본서인 중부경찰서에 변사체 발견을 보고했죠. 엄마 깜짝이야. 엄마 씨발 뭐야? 변사체 발견. 뭐야? 엄마 깜짝이야. 엄마 씨발 뭐야? 뭐야? 핸드폰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놀래. 관리인은 공원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 증언을 토대로 본서인 중부경찰서에 어린아이의 변사체 발견을 보고했죠. 근데 이 중부서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곧바로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상하죠? 이 중부서에 있던 형사들은 현장에 2시간이나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와서도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고요. 시신의 복부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 공원에서 죽었다. 범천동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대신 공원에서 죽었다라는 이상한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형사들은 이것도 본체만체 했었죠. 이 시신과 현장을 확인한 경찰의 다음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의 상부에는 거린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식중독 내지 약물 중독으로 죽어 있었고 외상 흔적이 없어 타살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해 올린 것입니다. 타살 정황이 넘쳐나는데도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찰은 이윽고 시신의 신원을 수배했습니다. 이를 접한 김현정 양의 부모는 저기 전날 실종된 우리 딸 같은데 라고 연락을 했는데 김 양의 부모는 결국 시신을 확인하러 현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시신은 김현정 양이었죠. 시신을 확인하고 오열을 하게 된 부모님들,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랬던 딸이 싸늘한 주검이 돼 차가운 영안실에 눕게 된 것이죠. 김양의 부모는 유괴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그때서야 학업직업 수사 방향을 살인사건으로 다시 틀게 됐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려다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 살인사건의 경우 현장 보존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죠. 이곳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러나 경찰의 안일한 대처로 현장이 제대로 보존됐을 리는 없죠. 실제 현장은 많이 훼손이 되었고 범인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견 당시 김양의 시신은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나머지 옷과 신발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범인이 도주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죠. 이 엉터리 수사 과정에 대한 경찰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습니다. 사건이 워낙 끔찍해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 또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부검을 했습니다. 김양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죠. 이마 오른쪽 귀 밑에는 심한 타박상 또한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봐서 실종 직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경찰의 초동 수사 실패는 며칠 후 또 다른 살인을 불렀습니다. 8월 24일 저녁 동구 좌천동에서 5살 난 아이 배준일 군 행방불명이 되게 됐고 이 배군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저녁을 먹고 잠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와이프가 오후 9시쯤에 돌아와 보니 집에 있어야 될 아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허겁지겁 밤새도록 찾았지만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근데 배군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배씨의 공장 직원인데 당일 오후 7시쯤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배군을 봤다고 합니다. 그 배군에게 20원을 주며 아유 시간도 늦었는데 과자 사 먹고 빨리 들어가라 라고 말했고
이게 백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유괴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8월 25일 아침 부산 서구 충무동의 부산 공동 어시장 옆 상자 야적장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적재장에서 나와서 일하던 한 상인이 한쪽에 쌓여있던 사과상자 더미 사이에 이상한 것을 목격했죠. 마치 사람의 작은 손 같은 것이 튀어나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자를 들춰봤습니다. 그 안에는 손발이 결박된 채 숨겨져 있는 남자아이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전날 실종된 배준일 군이었습니다. 배군을 묶은 끈은 아이가 입고 있던 러닝셔츠를 찢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러닝셔츠를 찢어서 만든 것이라면 그 전에 있던 사건과 굉장히 동일한 수법의 사건이었죠. 입에는 신문지 뭉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둔기로 맞은 상처도 보였죠. 동일한 수법인데 너무나도 소름 돋는 사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백운의 복부에 현정양과 똑같이 검은색 사인펜으로 쓴 낙서가 있었습니다. 낙서의 내용은 좀 달랐는데 현정양과는 다른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후하 죽였다. 섬뜩한 내용이었죠. 이 백운의 사망 원인은 똑같습니다. 현정양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이 됐죠. 유괴, 그리고 살해 수법, 결박 방법, 낙서, 이 모든 것이 김현정양 사건과 판박이었는데, 그리고 필적도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동일범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에서는 지분이나 DNA 등 범인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흘 간격으로 연쇄 유괴 살인이 이어지자 부산 시민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범행 수법으로 보았을 때 이 범인은 추가 범행까지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범행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연 범인의 목적이 금품이 목적이었다 라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겠지만 범인은 단 한 번도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황이 범인이 성도착증이거나 정신이상자임이 틀림없다며 무게를 실게 실었죠. 여기 백운의 복부에 쓰여져 있던 검은색 사인펜으로 범인이 직접 쓴 문구입니다. 후하하 죽였다. 범인에 대한 제보가 절실할 때 한 택시기사가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이 택시기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 내용을 보며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는지 경찰에 제보를 했죠. 이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전날인 8월 24일 밤 10시 좌천동에 백운과 닮은 어린이를 데리고 있던 30대 남성 충무동 수산센터 앞까지 그를
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좌천동은 백운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무동 수산센터는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었죠.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아마 나이는 20, 30대, 키는 170 정도, 머리가 좀 짧았어요. 두개가 완전히 드러나 있었고 이 눈과 오른쪽 코 옆에 두 개의 검은 점, 그리고 오른쪽 입가에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특징까지 자세하게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자, 경찰은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 10만 장을 만들어 부산 지역은 물론 전국에 배포를 했죠. 거기에 이 범인을 잡으면 1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게 되었습니다.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인 검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커지게 됐는데 제보도 이어지고 수사도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몇몇 용의자들을 검거하거나 연행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북 도경은 몽타주와 닮았다는 이유로 김아무개 씨를 검거하게 됐는데 수사팀은 김 씨를 부산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김아무개 씨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면서 헛다리를 짚게 되었죠. 그저 닮았다는 이유로. 친지들과 신고에 따라 서구 괴정동에 사는 김아무개 씨 21살 무직이었는데요. 이 김아무개 씨를 용의자로 조사를 또 벌였으나 역시 사건과 관련성은 없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정신질환자의 소행을 염두에 두고 천여 명의 명단을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범위도 점점 넓혀갔고요. 두 아이의 시신에 담긴 낙서가 어린이 만화책 문장 스타일과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만화책 문장 스타일이요. 그래서 만화 가게를 중심으로 한 탐문 수사 또한 벌였으나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러닝셔츠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범인이 결박에 사용한 끈은 아이들이 입고 있던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것인데 경찰은 끈을 만든 솜씨가 숙달된 점에 착안해 전 현직 러닝셔츠 공장 직공이거나 하역 인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했지만 전부 모두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또다시 답보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린이가 연쇄 유괴 살해되고 범인이 검거되지 않으면서 그 당시 전 국민은 공분을 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며 수사 상황을 보고했지만 급기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범인을 빨리 검거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렸지만 검찰은 수사 지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검의 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한번 수렁에 빠진 수사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됐죠. 결국 지난 1990년 8월 21일과 8월 25일 두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게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범인이 남긴 낙서. 첫 희생자였던 김현정 양. 복부에는 이렇게 적어져 있었죠.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 공원에서 죽었다. 경찰들과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내용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김양 사건에 앞서 또 한 명의 여자아이가 납치된 후 죽음의 문턱에서 구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정숙이었습니다. 이 경찰들과 기자들이 파헤쳐낸 사실. 김현정 양의 사건 전에 이정숙이라는 아이가 대신공원이란 곳에서 납치되어 살해당할 위협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정숙 양의 집이 범천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의 고비에서 도망쳐 나온 이 양은 김양 사건이 있기 이틀 전인 8월 18일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다 집 근처에서 범인과 마주쳤는데, 이 양 집 앞 골목에서 칼로 위협해 택시에 태워 대신공원까지 끌고 가고 그곳 계곡에서 목욕을 시킨 후 이상한 것을 요구하고, 처음에는 주인님이라 부르라고 시키더니 이내 아버지라고 부르라며 주문을 변경하고, 그러다 갑자기 이 양이 옷을 찢은 후 손발을 결박하며 이에 허리띠로 목을 졸랐고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이때 정말 마침 다행히도 등산객이 나타나며 범인은 급히 도주를 하며 이 양은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이 양이 죽은 것으로 착각하고 김현정 양의 배에 이런 낙서를 남겼던 것이었죠. 이 범인의 기행은 또 있었습니다. 현정 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인 8월 23일 오후 11시쯤 부산 대교 파출소로 한 남성으로부터 괴전화가 걸려왔는데, 파출소에 있던 방범 대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대뜸 현정양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대양공고와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0분 후에 같은 남성으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을 비꼬듯, 수사나 잘해라 라고 말하자, 경찰은 이에 대해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복창을 요구했고, 방범대원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자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범인이 말한 번호는 납치됐다 구조된 이 양의 집 전화번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범인이 남긴 마지막 단서 목소리였습니다.
와, 그 어떤 사건보다 진짜 소름 돋는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 있었어? 좆된다. 와, 그니까 꼭 영화 조디악 같네. 얼마 전에 그 영화 다시 보기로 봤는데. 와, 야, 그래, 몽타준 한번 보자. 이 사람이네. 눈이 좀 무섭게 생겼다. 이런 눈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영화배우 허준호 씨 알지? 허준 아저씨. 허준 아저씨 눈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거 연관 지어가지고 허준 아저씨를 뭐 이렇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눈 자체가 이 시대면은 30대가 30대로 안 보여. 30대가 50대로 보이고 막 그래. 이런 눈을 봉황 눈이라고 그러나? 야,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 수법 또한 너무 잔인하고 경찰들을 농락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 미국 시대의 그 연쇄살인 사건, 조디악 킬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조디악 킬러가 살짝 생각나는 부분이네. 75년이었어. 엄청 옛날이지. 이 사건 미제래. 와, 지린다 이거. 내가 했던 건 그 미스테리 썰 중에서 베스트 같아. 존나 소름 돋네. 마지막 반전이 김현정 배에 써져있던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이정숙이가 죽은 줄 알고 이정숙이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김현정 양을 희생양으로 바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